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부품 산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면에서 보셨듯이 IT 산업 가져오셨는데 네. 이쪽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IT 산업은 이제 크게 부품하고 소재 장비로 나뉘는데요. 부품 예. 소재 쪽에서 좀 매출하고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서 좀 가져왔고요. 분기별로 좀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그러니까 이익은 성장하는데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3분기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글로벌, 국내에서는 글로벌 IT 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외국인 수급이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IT 소재 업체들은 높은 기술 경쟁력과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야, 죄송, 네, 그 죄송합니다. 전기차하고 이 화학 소재에 관련된 이게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업체, 그러니까 순수하게 IT 부품이 아니라 이제 전방 산업이 확대되는 하이브리드 IT 소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3분기가 오히려 그러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7연속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외국인이 39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IT 업체들에게 좀 매수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는데 예상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IT 업체들 대형주들은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모든 IT 부분에서 3분기에 매출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단에서 IT 부품의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에서의 그 효과를 매출 증가 효과가 상쇄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트 완제품의 성수기 진입으로 부품의 출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소재단에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부진한데 소재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SKC 그런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다 지금 신고가를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소재 쪽에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는 3분기 매출액은 약 2조 6천억대, 영업이익 4천억대로 매출액은 지난 분기 대비 약 5%, 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생각보다 이 갤럭시 Z 폴드 3랑 플립 3가 상당히 판매량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출시되면서 상당히 휴대폰 쪽에서 판매 호조가 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이 IT 전자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가장 핵심은 이 가전제품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G 스마트폰의 제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5G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따라 이 무라타 강력한 경쟁사인데요. 이 일본의 무라타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고스란히 이 삼성전기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진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MLCC 외형은 계속적으로 캐파가 확대될 것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판 사업은 FCBGA가 기판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기판 또한 수요 공급이 상당히 공급이 타이트한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사업부가 골고루 좋다, 삼성전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도 올해 연간으로는 1조 원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네, 1조 원이요. 네. 다음은 SKC 말씀드렸습니다. SKC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소폭 감소, 10% 미만 감소할 전망이지만 매출액은 연간으로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4,500억대로 사상 최대, 2018년 2천억 돌파 이후 사상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 기존의 이 석유화학 그 폴리 글리콜 외에 이 전지용 동박, 그 얇은 구리박이라고 하죠. 전지용 핵심 동박 소재에 대해서 수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자회사 이 SK 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능력이 꾸준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만 이미 생산량이 만 톤을 초과했고요. 계속적으로 SKC는 이 말레이시아 공장을 2023년 가동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외에 또 유럽까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증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C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모멘텀에 전기차의 그 성장 외에도 SKC 솔믹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재 사업이 탄탄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반도체 평탄화 공정의 핵심 부품, 이 CMP 패드가 이 공장, 상업 공장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천안 공장 외에 기존 안성 공장까지 포함해서 총 연간 18만 톤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CMP 패드의 신규 고객사가 삼성전자 외에 계속 고객사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용 하이엔드 블랭크 마스크까지 신규 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연간 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 연간 올해 영업이 1조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 증가를 말씀드리면 역시 카메라 화소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 센서 시프트, 흔들림을 보정하는 부품인데요. 센서 시프트가 기존의 한 개의 모델에서 네 개의 모델로 네 배 이상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이 카메라는 역시 핵심 부품인데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상당히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의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장사업부가 소폭 그 적자이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도 3분기 매출액은 1,900억에서 한 2,100억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0억 대에서 720억 대로 증권사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기 한솔케미칼 역시 최대 실적 갱신 전망입니다. 네.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고를 수 있는 이 핵심 가산화 수소가 상당히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산화 수소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소재인 QD OLED 소재 판매도 가산화 수소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TV 등의 세트 판매가 증가될수록 소재의 증가폭은 더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한솔케미칼의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의 P2 공장, 시안 2 공장의 반도체 소재 공급 증가로 이 프리커서하고 이 과산화수가 고르게 증가될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그 MB 라텍스 고무장갑에 쓰는 소재인데요. MB 라텍스의 증설 효과가 기존 2만 톤에서 신규 누적 8만 톤까지 설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극제 작년에 이제 부터 새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양산 설비를 위해서 85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했고 2022년 말까지 750톤까지 생산 캐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SK 케미칼의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용 바인더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 이 니켈 함량이 85% 이상 높은 이 하이니켈 소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용 바인더 전방 산업에서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점유율 상승 효과를 기대하였고 마지막 이제 자회사죠. 이 연결 자회사 테이펙스의 이 테이프 사업까지 2024년 배터리 소재 사업이 계속 매출이 증가해서 연간으로는 매출액 배터리 소재 사업부에 소재 사업부에서만 연간 매출이 2,000억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4개 저 업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전부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 최대 실적, 뭐 갱신 뭐 이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걸 뭐 살펴봐야 될 게 없습니까? 네 일단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이제 애플도 삼성처럼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밑단에 있는 LG이노텍 같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반도체 시장 전체는 2022년 내년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고 23년부터는 공급 과잉이 접어들 것이라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중대형 OLED 이 출하량 자체가 최초로 분기 사상 최초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파주에 계속 6세대 라인을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당히 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올해 연간 판매량은 790만 대, 전년 대비해서는 약 220%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SiC 이 웨이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SiC 웨이퍼는 화합물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판인데요. 이게 수요 대비 아까 여타 반도체 소재 업체들처럼 예. 상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는요. 고전압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나 5G용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5G용에 계속 전기차와 더불어서 그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전년 대비해서는 60% 이상 수요가 증가할 점입니다.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 SiC 웨이퍼 관련된 국내 회사들은 TCK라든지 K스텍 같은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코스피 200 정보기술, 그러니까 IT가 속한 업체들의 퍼는 15배 수준이고요. 네. 전체 전기전자는 퍼 17배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주요 6대 큰 대기업의 이제 평균 부품사들은 25배로 다소 좀 고평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익률 또한 상당히 삼성전기를 포함한 IT 소재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은 21% 수준으로 상당히 이익을 잘 내고 마진을 잘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 IT 서비스 업종 중에서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앞부분에 좀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큰 대형주에서는 탑픽으로 한솔케미칼을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오늘도 잠깐 주가를 보고 있는데 뭐 5% 넘게 급등이 나와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솔케미칼의 실적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은 이 소재 쪽에서 가격 그리고 기술 경쟁력으로 계속 일본이 독점하던 아까 2차전지 바인더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내년까지 점유율이 5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계속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형 핵심 소재도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랑 공동 출원해서 이 전기차 업체 쪽으로도 계속 2025년까지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당장 진입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5% 이상 가격 조정이 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을 시간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해하고 내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도 약 30% 가까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올해하고 내년에 연평균 30%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IT 부품업체 아까 평균 PER이 한 15배, 그리고 전기전자가 한 17배 네.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의 PER 같은 경우는 1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IT 소재 업체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OLED 소재에 가까운데 OLED TV 시장은 생산 면적이 커지고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봉지재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봉지재 소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이 좋은 고부가 가치 OLED 소재가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OLED 같은 경우는 아까 LG 디스플레이 파주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 OLED 소재는 출하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더블폰의 수혜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LG의 TV의 그 QLED TV 출하량이 증가했으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개의 사업부가 이 모바일, OLED, 그리고 IT 소재,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까지 다 고르게 반도체 패키지까지 고르게 전 사업부의 실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700억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오늘 한솔케미칼,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